그래야 정말 올킬맨이라는 VSL의 역사를 하나 쓴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첫 세트 한지원 선수가 가지고 오면서 리드를 하고 있는 팀 히어로고, 이제 구원투수로 일단 제스트 팀에서 변현우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 이 한지원 선수의 기세를 꺼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웃을 수 있을까요?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해봅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팀 히어로의 가장 기세 좋은 선수 한지원 선수,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팀 제스트의 구원투수 변현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변현우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3병영 사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아, 근데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요? 예. 3병영 사신을 하기에는 걸려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변현우 선수는 블리즈컨 우승을 차지할 당시 3병영 사신으로 경기를 이겨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게 뭐 거의 1억 원짜리 매치였거든요. 네, 그래서 1억 원짜리 빌드다, 반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못할 이유는 없죠, 변현우 정도 되면은. 네. 어쨌든 안 좋은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3병영 사신을 꺼내 들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결국에 승리를 또 따냈었던 네. 변현우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기세로 본다면 뭐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18가스를 하네요. 투해병 반응로 빌드로 생각이 되는데 네. 상대방의 대군주가 들어올 때 해병으로 끊어주고 자신의 체제를 숨긴 다음에 보다 더 부유한 플레이를 해주겠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거든요. 네. 거기다가 전 경기에서는 은폐 벤시까지 꺼내주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팀 히어로에서 봤다면 어쨌든 한지원 선수도 이것저것 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지원 선수도 뭐 맵이라든지 상대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앞마당을 바로 폈잖아요. 네. 조금 이제 불안하면 뒷마당을 가져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잃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점막이 이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늦을 뿐더러 그렇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앞마당을 먹은 건 그만큼 상대방 너 300년 사실 해봐. 나 막을 수 있어. 나는 자신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군주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응로 달고 있고 병영에서 무언가를 뽑겠구나. 아마 해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병영 위쪽에 군수공장이 없는 걸 봤어요. 네. 이러면 어느 정도 추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화염차 스타트가 아니겠다라는 것 정도. 물론 모든 미니맵이 다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대군주가 본 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긴 할 텐데 저글링으로 마저 들어가서 상대방의 병영 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일단은 입구는 틀어 막혀 있습니다. 네. 자, 발업도 눌러준 상태. 그리고 빠르게 전투작제까지 눌러준 모습이에요. 이러면 안 봐도 아, 이건 투려선 빌드구나. 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네. 일단 그것까지는 확진을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군수적 공장은 일단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난가피를 하지 않더라도 테란의 빌드를 다 봤기 때문에 한지원 선수의 시작이 보다 더 좋다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거기다가 어쨌든 앞마당 먼저 먹었고 이제 뒷마당까지 챙겨가는 모습. 네. 물론 컨트롤의 그 변수 때문에 앞선 김주혁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변현우 선수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켜볼 필요는 있을 텐데 한지원 선수 또한 워낙에 또 상승세이라서 글쎄요. 쉽게 뚫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도 일단 변현우 선수의 컨트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자 이쪽 중립건물 파괴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업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눌렸죠. 네. 자 어쨌든 업그레이드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타이밍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 또 한지원 선수 또 칭찬해주셨던 것 중에 방업 저글링에 대한 이해가 네. 굉장히 좋다. 컨트롤 좋다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자 지금도 그것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테란이 뭐 하는지 알고 있으면 여왕의 배치나 저글링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신경 써서 해주기만 한다면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어떠한 병력을 찍을지를 보긴 해야 되거든요. 베네로 선수가 네. 해방선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사이클론을 찍어서 추가 압박을 들어올 수도 있는데 기량가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측만 네. 할 뿐이지. 지금 대군주로 의료선 떠나는 건 확인을 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이미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네, 오기는 올 거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점막 위 아니고 점막 밖에 일단 병력을 내렸어요. 원래 도착하는 타이밍도 5분 언저리라서 한지훈 선수가 이제 어디로 오는지만 모를 뿐이지 온다는 건 알아요. 네, 자 일단 진입합니다. 자 저글링들, 네. 자 대기 중, 자 여왕과 함께. 자 맞이, 자 에어서기, 에어 직전. 자 근데 네. 데리고 빠지죠. 한지훈 선수가 선방하고 있죠 아직까지. 근데 한 번만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는 게 또 투려선 빌드의 장점이다 보니까 네. 변현우 선수도 한 번만 휘두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네. 노려보는데 자 그래도 대기 중. 저그가 생각보다 엄청 유리합니다. 네. 보통 안 당하고 있어요. 투려선을 막을 때 일벌레 40기대에서 막아요. 그래야 깔끔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6기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거고요. 네. 번시지 타이밍, 방업 타이밍, 그리고 점막의 위치 모든 것들이 저그를 향해 웃어주고 있어요. 예. 엄청 이 정도면 퍼펙트입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족족 어쨌든 잘 막아내고 있는 것도 맞고요. 네. 이런 와중에 일벌레는 60기를 넘어서기 직전이고요. 본진 쪽에 네 번째 부하장 펴줬고 9시에 추가 멀티까지 잘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점막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 견제 4개의 의료선 방패 끝나는 거 이것만 깔끔하게 막으면 저그가 뭐 경기를 어느 정도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유리합니다. 네. 그 말인 즉슨 어쨌든 변현우 선수도 이런 기세를 타기 전에 이 의료선과 병력을 가지고 뭔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내기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기세가 더 커지기 전에. 자 공방업 곧 끝나거든요 변현우 선수. 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빠지면은 한지원이라고 했을 때 못 이길 수 있어요. 예. 자 일단 점막부터 제거를 해주고 소수병력 빼서 앞쪽에 점막과 여왕 하나씩 네. 하나씩 더 들어가야 돼요. 네. 이제부터 변현우 선수의 그 신들린 컨트롤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잠시 대기.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여왕 다수가 일단 앞쪽에서 대기하고 있고 여왕이든 뭐든 끌어야 돼요. 지금 빠지면 안 돼요. 예. 싸워야 돼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예, 뚝심 있게. 근데 네. 에어타고. 아~ 자 그러면 아~ 와 한지호. 야 한지호 진짜 야 순식간에 어싸면서 네 대박인데요 진짜. 네 얘 둘 다 컨트롤이 대박이라 네.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합니다. 근데 득점을 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9시 멀티 둥지탑 원심고리 공일업 다 끝나고 테라는 무기구가 늦기 때문에 공방이어 바로 못 눌렀단 말이에요. 아 남아있는 병력 내린 병력 일부 또 싸먹었고요. 한지원 선수의 폼이 예. 진짜 미쳤어요. 자 그래도 이거라도? 변현우니까 네 9시 멀티 한번 깨고 트리플 활성화하고 공방위협 돌려주면서 후반을 도모해야 됩니다. 변현우 아 근데 이것도 못 깼어요. 반응이 굉장히 빨랐고 네 지금 둥지탑의 타이밍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네 둥지탑 완료 일보 직전인데 저그의 자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스 800에 광물은 뭐 금방 쌓이니까 예. 뮤탈이 한 줄 이상 쌓이게 되면은 의료생 견제 안 되죠. 점막 이어지죠. 센터 싸움 저그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다가 일벌레까지 추가적으로 찍어주면서 배 확실하게 불리고 있고 들어올 때 알고 지금 여기서 잠시 대기 중이었던 거고 자 부셔졌습니다. 네. 이제 자, 들어오는 거 알겠죠? 좁은 길목 1.4 그러면... 가능한가요? 1.4? 아, 저글링이 잘 에워쌌어요. 예, 자 그러면 태우고 빠질 수밖에 없죠. 뮤탈 나와요 이제. 뒷마당에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야 들어가면서 둥지탑 있는 거 확인할 텐데 네. 아 부스터. 뮤탈 봤어요. 그나마 중립 건물 때문에 병력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이때 뮤탈만 소수 잡고 빠지고 병력의 덩어리를 키워야 됩니다. 변현우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병력 아 지뢰 와 이때 저글링을 돌려요? 이러면서 자 지금 오히려 이군 테러 당한 거 도로 갚아주기 위한 움직임. 근데 이 와중에 9시 깨졌고 앞마당 막혔고 9시 깨졌고 1번에 잡혔고 야 변현우의 득점이죠. 예 이거 진짜 정신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양 두 선수. 네. 방금은 테란이 2득점 이상을 했어요. 네. 경기가 많이 불리했었는데 방금 한 번으로 어느 정도 만회하는 성공했습니다. 네. 여차하면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 자, 그래도 어쨌든 부하장 깨고 네. 어느 정도의 득점. 9시 약간 7시 상대방의 뒷마당에 들어갔던 의료선이 고스란히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음료수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로 견제가 잘 들어가지면서 주도권을 테란이 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뮤탈도 잠시 빼고요. 자 스캔 쓰면서 살펴봅니다. 지뢰! 아. 와 중립 건물을 말도 안 돼. 오 뭐 시야 없어 시야 시야. 자 갑니다. 어 뮤탈! 아 이러면 병력 내려야죠 일단. 자 지뢰 있어요. 근데 살아 돌아가기 힘들다면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이 병력으로. 그렇습니다. 나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고. 자 맹도 수검사 지뢰 콜. 아. 와 잘 살려요 병력으로. 네. 원래 저는 거의 죽었다고 봤는데 지뢰를 내어주고 병력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 와중에 아홉 시 병력이 또 있고요. 네. 자 다시 또 내려요 변현우 선수도. 네. 업그레이드가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뮤탈이 묶여있기 때문에 테란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충분히 변현우 선수가 유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넓혀지고 있는 점막 제거. 자 저글링들 다수 지뢰. 오자마자 태우고 빠지고 지뢰가 일부 병력 조금 줄여주고 네 기란과 피를 빨리 눌러서 지금은 감시군주 이속을 높여줘야 됩니다. 예. 지뢰 정리가 안되면 자연스레 센서 싸움에서 테란이 웃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 아이고! 오! 네. 그나마 감시군주로 잘 뺐고요. 네. 자 그래서 위험한 부분을 잘 넘어갔습니다. 맵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유별나네요 베니로 선수.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의료선 돌려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중립 건물 하나하나 바리케이트로 써주면서 상대방의 지상병력 따돌리고 그때 들어가서 공략해주는 지뢰 있어요. 자 이것도 아하! 자 그래도 잘 네. 버텼습니다. 그 기랑가피가 빨리 돼야지 이런 지뢰 같은 거 정리 깔끔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그가 뮤탈이 떠난다든지 점막을 이어준다든지 할 텐데 점막이 어느 순간부터 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질 듯하면 또 지워주고 있거든요 변현 선수가. 게다가 곧 있으면 센터 멀티 꿀광이 돌아가요. 네. 그 멀티는 고스란히 행성 요새가 되면서 자연스레 수비가 또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대기 일보 직전이고요. 지금 뮤탈을 다수를 뽑기는 했는데 뮤탈의 역할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수비를 작정하고 하고 있음에도 한 박자 변현 선수가 더 빠르죠 템포가. 예. 그리고 당하는 듯 했는데 어쨌든 어디선가 또 득점을 하고 있고요. 네. 포탑도 어디선가 지어주면서 뮤탈로 인한 주도권 싸움에서 자신이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자원을 꾸준히 써주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공방업도 챙겨주고 있는 모습. 네. 포탑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포탑을 네. 많이 건설하고 있긴 한데 아, 있지요? 이러면 병력 빼야 되면 좀 위험한데요? 네. 자, 근데 자 의료선과 함께 추가 병력 많아요, 외로. 어, 컨트롤! 자, 맹도 치치네! 여기! 어, 컨트롤 안 돼, 외로! 아하! 실수했어요. 지상 병력 꽤 많이 잃었습니다. 네, 뮤탈을 보고 있느라고 네. 나가 있는 병력이 집중이 안 됐습니다. 변현우 선수 사람인지라 모든 곳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하나하나라도 자, 그래도 공방 3업 타이밍은 테란에게 존재하긴 하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군수공장을 하나 더 지어서 천공발톱이든 토르든 그런 것들을 안 가고 오로지 바이오릭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에게 한 번 흔들리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리고 방금 전에는 또 굉장히 아프죠. 네. 자 건물 하나 부셔지면서 업그레이드 하나 데려다 말았습니다. 아 이제는 저그의 페이스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뮤탈로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웬만하면 뮤탈 공 2업까지 안 해요. 네. 근데 뮤탈 공2업을 하는 것 자체가 뮤탈리스크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자신. 자 잠시 대기. 네. 그럼 한지원 선수도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죠. 테란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점막 공사하면서 맹독충을 보다 더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지뢰가 오 너무 많은데요? 이거 3개로 감당 안 돼요. 일단 지뢰가 자 네. 여기 신경 쓰게 하고 자 뮤탈 들어갑니다. 한시에 의료선이 없어서 뮤탈 3쿠션으로 해병 정리됩니다. 예. 해병 다 죽어요. 아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한지원이 보급고로 쿠션 데미지 넣어주고 있고요. 네. 자 이러면 뒤에 있는 해병들 자, 지금 다 싸우긴 한데 뮤탈 아 안 보고 있어 한지원. 아 뮤탈 지금 많이 줄었어요. 어 4뮤탈 그럼 싸먹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디 여기 가나요 저글리 맹두충 여기 지뢰 있어요. 아, 자 이거 아 근데 변현우 선수가 네. 득점을 한 거예요. 뮤탈 다 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뮤탈로 더 많이 흔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센터를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일단 저글링들 보내서 안쪽 좀 흔들어보고 깨져요. 아, 맹독충의 힘. 네 멀티 깨고 진짜 다행이고요. 네 뮤탈은 잃었지만 맹독충으로 주도권을 잡았고 11시가 돌아가면서 뮤탈을 다시 한번 더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한영훈 선수가 한숨 돌릴만 한 여유 자체 생겼습니다. 네. 거기다가 공 3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았거든요, 뮤탈이 그걸. 네. 네. 뮤탈이 그럼, 또 쌓여요. 네.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일단 뮤탈 뒤쪽으로 빠집니다. 게다가 행성 요새가 아닌 궤도 사령부라서 저글링 돌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맞붙기 쳐요. 군락을 안 가는데, 그리고 분명히 인구수나 부대 보급품은 변화도가 높은데 주도권 때문에 쉽사리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앞에 보이기는 하는데 맞붙기가 쉽지 않고. 아, 자, 견제. 여기라도 견제. 이거 보고 있... 아, 맹독충을. 네? 그냥. 자, 지금 테란의 병력의 다수가 의료선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료선이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지상 병력이 좀 부족합니다. 자, 여기 그래도 일부 한지원 선수의 병력 줄여주면서 조금씩 이동을 해보고 있는 상황. 네. 공 3업까지만 눌러주면 업그레이드! 지뢰! 업그레이드! 지뢰콜! 자, 변열이 이득 많이 봤어요? 예, 자, 맹독충 많이 줄었고요. 네. 자, 멀티를 깼는데, 그러면서 11시를 돌리는데, 맹독충이 없으면 교전에서 테란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맹독충을 보유하기 위한 시간을 뮤탈과 저글링이 벌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뮤탈. 지금 커맨더 센터 깨고, 자, 뒤쪽으로 빠졌고, 자, 와, 이쪽! 와, 진짜 잘 보는데요, 한지원? 와. 지금 변현우가 떠나면, 변현우 선수가 절대 타이밍이 나오는데, 못 가게 막고 있는 거 바지가랑이 붙잡고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군 16기 잡았고요. 네, 가야 됩니다. 이 뮤탈! 잠봉 맹독충이 곁들여지기 전에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지뢰가 이 부대에 없나요? 4기? 네, 4기. 근데 위쪽에 3기? 근데 맹독충이 지금 34기고요. 이게 3개로 다 될까요? 아, 지금 이거 어쨌든... 지뢰! 포탑 없죠? 자, 근데 일꾼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24개, 5개. 네, 이지형 멀티 밀리면 자연스레 적어도 센터 꿀광을 돌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지형을 깔끔하게 버리고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 점막이 중간에 끊겼거든요. 네. 자, 일단 이쪽 자 부화장 터트리고. 네. 40 맹독충이에요. 맹독충 그래도 많이 부족했는데 이 시간 벌어주면서 결국에는 네. 복원을 했습니다. 이거 3개가 불곰이 2기라서 3개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뢰밖에 없습니다. 지뢰. 예. 자, 지뢰가 결국에는 답이고 한지원 네. 선수도 맹독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병력은 테란이 많아요. 같이 모이면 테란이 센 게 맞는데 네. 지금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뭉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의료선이 많으면 병력을 돌려주면서 뮤탈이 대 본진에 왔을 때 저그의 다른 지역 멀티를 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삼업이 이제야 완료가 되겠네요. 네. 자, 어쨌거나 한지원 선수도 지금 추가적인 멀티가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9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추가 멀티가 없습니다. 네. 지금 서로 간에 원베이스 싸움이라서 한방 교전이 모든 것들을 결정 지을 거예요. 이제는 한방 싸움이죠? 네. 아, 진짜 어느 쪽... 자, 이거... 오... 맹독충이 잡힌. 자, 일꾼 마음치고! 자, 일단 스킨 쓰고, 네. 자, 이쪽 붙습니다! 뮤탈만 살리면? 자, 일단 뮤탈은 뒤쪽으로. 어쨌든 죽은 뮤탈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변현우 선수 일꾼이 7기예요. 병력이 이제 안 나옵니다. 아. 근데 잠봉 맹독충을 다 정리가 될까요? 이게. 자, 이거. 터뜨려야죠! 변현우 낼름! 자, 근데 한번 당하면 어딘가에 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와요.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길목에 또 있습니다. 네, 한지원의 고도의 낚시. 자, 이거 일꾼들 이동한다. 네, 어서 와서 정리를 해라. 테라를 반드시 깨야 되는데. 아, 월청이다. 어이구. 월청이죠. 아, 안 눌렀는데요. 지뢰. 어서 지뢰. 아. 자, 뮤탈. 어디 있나요, 뮤탈? 아, 이거 막히면 변현우 경기 기울어요. 자, 이거 의료선도 위험합니다. 내려야죠. 자, 일꾼 내리고, 지금 병력 내리고. 자, 뮤탈이 지금 하나. 근데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변현우 선수가 예. 병력이 은근 많아서 잠복 맹독충만 조심하면 상기를 통해서 커버 가능합니다. 한 방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아, 지금 봤어요. 네, 아직 몰라요. 이길 수 있어요, 변현우. 자, 이제 슬슬 한번 압박 들어가 볼 생각. 네, 이쪽 부하자 깨지면요 저그 멀티 없습니다. 네. 안 돌아가요. 자, 그러면 시간 아무리 끌어도 병력 뽑아내기 힘들고. 자, 변현우 3개 나오네요. 3개 뮤탈 많아요. 근데 테란의 병력이 살아요. 아, 이런 뮤탈 뒤로 뺄 수밖에 없고 이 멀티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림이네요. 아, 한지원 자원 없습니다. 변현우는
건설 로봇 다섯 개지만 꿀광이고 지게 로봇 떨굴 수 있어요. 예. 지뢰 있고요. 자 어쨌든 병력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뢰가 곳곳에 매설되어 있어서 맨덕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아 한지원 이렇게 무너지나요? 아. 1번에 이걸 변현우가 야 최재 야 이거는 뭐 저희가 승패 유불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기가 굉장히 입 아플 정도로 한지원이 우세했다가 네. 조금만 변현우가 우세했다가 서로 득점을 했다가 실점을 했다가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막판 대신 변현우가 훨씬 더 있었습니다. 네 진짜 저그대 테란이 보여줄 수 있는 번식기 단계에서의 저그의 끝 그리고 테란 컨트롤의 끝을 보여주면서 예. 와 공사법이 전진하고 행성요새 깨지고 수도권이 다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 경기를 이기는